2019학년도 고2 9월 모의고사 31번 빈칸 문제입니다. Children, 아이들은요, develop, 만들어낸대요. The capacity, 능력을 만들어낸대요. For solely killed니까, 보독에 대한 능력을 만들어낸대요. 근데 어떤 존재에서요? In the presence of attentive others,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참여가, 즉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의 존재가 있을 때 홀로서기의 능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아이들이 혼자 잘 지내지 못해요. 막 분리불안 증도 생기고 엄마 막 그리워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누구냐면 관심을 가져주는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펴주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consider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한번 고려해봅시다. 접속사, 아 여기는 접속사구나. The silences, 침묵들을 한번 고려해 생각해보자. default이니까 떨어진다라는 건 찾아오는 침묵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조용해지는 순간을 생각해보세요. 그때가 언제죠? When you take a young boy, 어린 소녀니까 뭐 아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아들을 데려갈 때 고요해지는 순간을 생각해보세요. On a quiet walk in nature, 자연을 걷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기 잘 안 나누잖아요. 그럼 아이는 그 순간 아, 내 옆에 안전한 사람이 있는데 조용한 게 즐겁구나라는 걸 느끼죠. 그럼 나 혼자서도 이제 보독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The child, 아이는요, comes to feel, 느끼게 된대요.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aware, 인식하게 되는 거죠. What it is, 여기 가주어고요. to 이하가 진주어고요. 그럼 이 what이 사실은 주격 보호죠. 그래서 what의 명사절로 이렇게 오브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보면 what it is to be alone, 혼자인 게 어떤 느낌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in nature, 자연상에서 혼자 있을 때 어떤 느낌이냐, 아 즐겁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뒤에 분사구문이 과거분사로 keep에 걸려 있습니다. 지원받을 시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지원받죠? by being, 있음으로써, 존재함으로써, with, 누구랑요? someone,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돼요. 한마디로, attentive others가 someone이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who is introducing him, 그 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to this experience, 이 경험으로 불러와주는 부모, 엄마가 있어주면, 엄마의 지원을 받으면, 혼자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아, 나쁘지 않아. Gradually, 점차적으로, the child, 아이는 takes walks, 혼자 걷는다라는 거죠. 혼자 산책할 수가 있게 되고, or imagine, 또는 이번엔 생각해보래요. mother, 어머니인데요. 주고 있는 어머니죠. giving her, 그녀의 2-year-old daughter니까, 두 살 되기 딸에게 간접 목적이고요. 직접 목적인 목욕을 해주고 있는 엄마를 한번 생각해보래요. 문장 끝났고요. 뒤에 뭐다? 분사구문이에요. 엄마가 목욕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허락해주고 있어요? 허락해 주시면서 목욕시키는 거래요. The girl's river이니까요. 소녀의 공상, 즉 한마디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죠. 근데 뭐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with her best toys니까 장난감, 목욕할 장난감을 쭉 풀어놓으면 아이가 막 이제 동화 속 왕자님, 공주님 막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혼자 놀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혼자 놀기 시작하겠죠. 에서 근데 뭐 해요? She makes up stories. 그녀가 이야기를 만들고 아이가 그쵸? 딸이 이야기를 만들고 learns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to be alone 혼자 지낼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도 안 거. 막 장난감 가지고 혼자 옛날에 공주님과 만드는 거 이러고 있죠. With her thoughts 그녀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all the while 그냥 부사고요. 하는 동안이죠. 여기도 뒤에 분사구문 걸렸습니다. 뭐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배우고 있는 거냐 봤더니 knowing, 깨달으면서요. 알게 되면서요. her mother, 여기 접속사 대신 생략됐고요. 어머니가 is present, 존재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엄마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계속 얘기하고 있죠. and 그리고 존재하고 가능해요. to her. 그러니까 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Gradually, 그래서 점차적으로 the best, 목욕은요, taken alone, 이제 혼자 취해지는 거죠. PP로 사이에 삽입된 것 뿐입니다. 혼자 취해지는 목욕이, 혼자 하는 목욕이 is a time, 때가 될 거예요. 순간이요. 관계 부사가 뒤에서 설명해 주겠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The child, 자녀가
is comfortable, 편안해지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With their imagination,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뭐예요? 누군가의 존재가 혼자 있음을, 즉 고독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니까 누군가의 존재라는 게 여기서는 애정이잖아요. 그렇죠? 좀 돌려서 얘기했지만 답은 2번이 attachment겠죠. 그렇죠? 헐드식 고난 아닐 거고 creativity, 창의력이긴 하겠지만 걔는 간접적인 존재예요. 간접적인 소재라고 뭐가 있어야 창의력이 생겨요? 부모님의 존재, 안전함의 존재가 있어야 공상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컴플리먼트, 칭찬도 조금은 예, 다른 소재고요. responsibility, 책임감도 조금은 다르죠. 여기서는 사랑을 준 거예요. 사랑. 존재의 유무. 답은 2번이었습니다.